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유한타 증권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들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LG 하우시스 4분기는 어닝 쇼크였는데 개선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 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닝 샥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 상반기 이후에 반등을 전망하다. 아무래도 상반기는 좀 부진하죠.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 이후에 반등을 전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하고도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죠. 이제 반등 전 고점까지 2.4%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 고점대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급락 후에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것으로 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는 전망이다. 이건 이제 일본의 기술적 분석가인 마로의 법칙이 있어요. 빨리 회복하면 순간적으로 추세가 깨졌던 것이 추세 복귀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상황들 염두에 두고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의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된 가운데서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떨어지고 20일 내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을 모두 회복한 2007년 초와 2016년 9월의 경우에 단기 흐름은 차이가 있어도 장기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렇게 저기 보는 거죠. 일단 순간적으로 깨긴 하지만 빨리 추세대를 복귀하면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에서도 일단 IT 쪽은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작년 8월 저점대를 지지한 것이 확인되고 7일 이동평균선 회복 또 1월 저점대 회복으로 바닥 확인했고 3000포인트 부근에서 위치해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저항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진 심천 성분지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2월 초 하락 대부분을 회복했고 작년부터 이어진 IT 중심의 상승장이 중국에서도 유효한 모습이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IT주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인데요. 옵션 만기일까지 이 양호한 수급을 예상해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월 13일 2월 미니선물 주식선물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인 가운데서 미니선물 그렇죠. 1월 만기 이후에 금융투자는 2조 8천억 원의 코스피 200 주식과 ETF를 매수했고 미니선물 2,700원 정도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 관련한 공매도 추정 물량은 약 1조 1,000억 원 정도로 미니선물 2월물과 4월물 미결제약정이 10만 계약 전후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서 절반만 매수세로 유입되더라도 한 5,000억대 정도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걸 예측이 가능하면 그걸 위칭데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사실 어제는 이 기관 투자가들의 뭐 매수가 유효했다라고 저기 그 보더라도 오늘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